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공치고 있는 아미르 TV 아미르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가방에 지퍼가 고장이 났어요. 가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찾고 있는 가방은 스탠드형이면서 엄청 커다란 가방입니다.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비트로. 한국 브랜드죠? 비트로가. 그 비트로를 제가 처음부터 막, 비트로 사이즈 이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찾다 보니까 그 스탠드형 가방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 뭐 약간 요넥스 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스탠드형이 아닌 이제 큰. 근데 제가 비트로 그 사용하시는 분을 봤는데, 스탠드형인데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오,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네. 총판 찬적 아닙니다. 오늘 또 면도도 안 했네요, 제가. 아, 제가 지금 예.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스탠드형 그 가방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워서 할수 있는 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제가 가방을 사러 온다고 하니까 좀 이런 것도 꺼내놨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세워지지가 않아서 안살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안 사. 자, 두 개는 일단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예? 뭐지? 찾다 놨습니다. 블루 is nice. 블루 예쁘지? 요게 살짝 달라요. 뭐가 살짝 다르냐면은 요거는 신발 넣는 데가 요쪽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도 밑에가 있는데 대신에 집이 요 밑에 있어요. 집. 예. 예, 가격도 똑같습니다. 예. 이게 한국돈으로 돼 있어서 15만 9천 원. 일단은 뭐 제가 특별 이제 할인으로 해가지고 몇 프로 해줄 거야? 20%. 20%? 20%나? 예. PPL 아닙니다. 예.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 친구 집에 와 있는데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전단지하고 제품하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아미르 채널을 예, 통해서 얻다고 하면 10%에서 20%? 그 사이로 제가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갑시다. 자, 이제 제가 원래 쓰는 거이 지퍼 고장난 거는 버릴게요. 여기 신발 주머니가 있어요. 끝나고 나서 갈아입는 신발. 라켓을 넣을게요. 저는 보통 두 개를 들고 다니는데 양쪽 다 있긴 해요. 라켓을 넣고 좋은 점이 안에 좀 가까이 봐드릴게요. 보면은 이 안이 엄청 큰데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에 보면 이렇게 칸막이를 할 수가 있어서 여기 찝찝이를 이렇게 붙여주면 분리하는 공간이 생겨요. 이안에 분리대가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잘안 쓰는 부상을 당할 때 쓰는 모든 뭐 이제 싱가포르니까 모기약, 그립을 저는 매일 가는 게 않기 때문에. 좀 깊어요. 이 정도 깊은데 여분해야 돼. 수분병을 해야 돼. 캔디. 이 소금 들어간 캔디. 트레이닝할 때 쓰는 거야. 트레이닝할 때. 트레이닝. 줄넘기. 가방걸이는 자주 쓰는 거니까 여기만 위에. 짠. 여기 이 정도 핸드폰이나 작은 지갑 정도 넣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비슷하게 또 수납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좀 스키가 있는 걸 넣을 수 있게도 돼 있어요. 회사를 갔다가 이제 그 테니스 치러면 제일 자주 까먹는 게 이제 양말하고 이제 그 운동할 때 하는 속옷을 맨날 까먹기 때문에 따로 들고. 선글라스를 샤워하는 용품, 샤워하고 나서 얼굴에 바르는 스킨, 티스푼, 선크림, 이거 뿌리는 타입. 파워플렉스. 제 애소 애장품 파워플렉스랑 이제 선크림
중간에 텀블리가 돼요. 너무 좋아요. 매치가 끝나거나 발이 아플 때 이렇게 지압용으로 쓰고 나면 버립니다. 발은 이거 갖고 나는 촬영 중에 삼각대랑 텀블리랑 여기는 땀수건 안상